안녕하세요. 마음으로 청지사 유중원입니다. 오늘은 앞서 보신 영상처럼 그러니까 9대 16의 세로로 된 영상을 16대 9의 가로 사이즈로 영상으로 만드는 방법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메인 영상을 양쪽 옆에 복사하고 그리고 양쪽 옆에 있는 영상들을 블러 처리해서 화면을 꽉 채우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로로 찍은 영상을 한번 불러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타임라인 아래쪽에 내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세로로 찍은 영상이기 때문에 지금 비율을 확인을 해보면 그러니까 9대 16 사이즈로 지금 현재 되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요거를 16대 9로 편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 메인 화면이 되겠고요. 이거를 복사를 해서 한두개 정도 더 만듭니다. 그래서 제일 위에 있는 영상을 내버려 두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영상을 왼쪽 끝으로 가져다 붙여놓고요. 그 다음에 제일 아래쪽에 있는 영상을 오른쪽 끝으로 가져다 붙여놓습니다. 이세개 중에 가운데 영상만 내버려 두고, 왼쪽, 오른쪽 영상을 블러 처리, 그러니까 조금 흐리게 보여지게 영상을 만들려고 합니다. 두 번째 영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영상의 크기가 지금 100으로 되어져 있는데, 요거를 150으로 한번 키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에 있는 영상, 요것도 또한 마찬가지로 150으로 키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가운데 있는 영상이 지금 두 번째 영상 있는 뒤로 가 있는 상태입니다. 이럴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제일 위에 있는 영상을 누르고 난 다음에 오른쪽에 제일 아래쪽으로 내려가게 되면 레이어의 위치가 있습니다. 2를 누릅니다. 그러면 제일 앞쪽으로 나오게 됩니다. 다시 타임라인으로 내려가서요. 두 번째, 세 번째 영상을 한 번에 블럭 설정을 하고 난 다음에 요거를 복합 클릭 만들기를 누릅니다. 그러면 어떤 현상이 발생을 하냐면 왼쪽과 오른쪽을 한 번에 편집을 할수 있게 됩니다. 자, 복합 클릭 만든 요 영상에 편집 효과를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 상단에 편집 효과를 누릅니다. 자, 그리고 지금 즐겨찾기에 제가 흐릿한 동작이라고 미리 만들어 놨는데요. 참고로 요거는 로그인을 해야지만 즐겨찾기가 나오더라고요. 로그인이 안된 상태에선 즐겨찾기가 나오지 않는다라는 거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흐리게라는 편집 효과가 있습니다. 요거를 즐겨찾기를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즐겨찾기를 누르면 그 즐겨찾기에 흐리게가 들어가 있을 것 같은데요. 요거를 드래그앤드롭해서 복합 클립에 있는 곳에 가져다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가운데 영상, 그러니까 제일 위에 있는 영상을 빼놓고 양쪽이 흐리게가 적용이 되어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쪽 복합 클립을 눌러보면 위쪽에 보면 편집 효과, 이름, 그 다음에 흐리게라고 되어져 있는데 연필 모양을 한번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흐리게가 점점 진해지고 흐리게가 조금 더 옅어지는 편집 효과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보여지게 한50 정도로 맞춰놓으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양쪽에 있는 영상이 흐리게 효과로 인해서 보이지 않게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음악을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디어에서 가져오기, 그리고 미리 받아놓은 배경음악 중에서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경쾌한 음악을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타임라인 아래쪽으로 내려놓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플레이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악을 영상 길이에 맞추고, 그 다음에 들어오는 부분, 그 다음에 나가는 부분에 자, 페이드 인, 페이드 아웃을 적용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9대 16 사이즈의 세로 영상을 16대 9 사이즈의 화면에 양쪽에 배치시켜서 블러 처리를 하는 방법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봤습니다.